자, 인구 문제, 그렇다면 사회 경제 전반에 어떤 파장과 영향을 미치는지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초고령화 사회는 이제 노년층이 많아진다는 문제 말고 물론 뭐 이제 정년을 연장하거나 이제 노인들의 재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뭐 좀 이렇게 열심히 많이 할 수 있는 현역이라고 하죠. 현역이 줄어드는 문제. 이건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악영향이죠. 그렇습니다. 현역 인구, 정확하게는 아마 생산 가능 인구, 예. 경제 활동 인구라는 단어가 될 것 같은데 한국은 2018년부터 이미 줄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주는 것들이 뭐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완만하게 이렇게 줄어든다면 그래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나 네. 완화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활동 인구의 볼륨 자체가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좀 과격하다고 할까요? 층위가 좀 크다라고 네.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부터 64세 만 나이로 얘기를 합니다만 2021년 기준으로 65세로 이제 진입하면서 생산 가능 인구에서 빠진 사람들이 네. 1955년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비 부머의 선두 세대들이죠. 예. 이분들이 보통 한 7, 80만 정도 되는데 한 해에 7, 80만이 생산 가능 인구에서 빠졌어요. 자, 근데 그때 이제 진입하는 이제 15세 애들 청년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 친구는 30만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해에 50만이 줄어든다라고. 1970년 개띠 같은 경우는 100만이 넘게 태어났어요. 그들이 지금 50대 초반이거든요. 한 12, 3년 후면은 65세로 빠져버립니다. 빠지겠네요. 이제 100만이 빠져나가는데 네. 지금 그 시절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예, 20만도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 해에 뭐 단순한 얘기입니다만 한 80만 가까이가 생산 가능 인구에서 빠진다.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거고요. 문제는 생산 가능 인구가 양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만 이분들이 이제 부양해야 될 인구로 바로 넘어간다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가뜩이나 줄어든 사람들이 모셔야 될 사람의 숫자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파장이 아니라 이중 파장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네. 베이비 부머 세대 뭐 100만이 훅 빠져나가면은 그 자리가 이제 부양으로 올라갑니다만 그럼 그들이 일하던 자리는 빌 거 아니냐? 그럼 젊은 층들이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맞습니까?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예. 하고 이제 가설로는 충분히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구가 줄었는데 일자리도 줄면 그 얘기는 무의미한 얘기가 되는 거죠. 같이 줄면. 예, 같이 줄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고용이라는 것은 내수와 직결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의 수출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산업이 별로 없고요. 특히나 한국은 그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한 과거 20년 동안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데 고용이 없어요. 바로 이제 산업 로봇 같은 것들의 현장 투입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용은 유발하지 않는데 성장을 하는. 그 얘기는 성장은 되는데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 생태계를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내수라든가 서비스 업종, 즉 규제의 어떤 그 바운더리 안에서 상대적으로 좀 제한을 받았던 업종들이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예. 새로 커지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연결이 된다면 청년 세대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인구 변화가 우리 삶의 정말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데 우리가 사는 이 공간에 미치는 영향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멸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서울에서 꽤 오랜 시간을 살고 있어서 실감은 하지 못하거든요. 그 위기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일본에서 이제 2015년도에 그 소멸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건 작업들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예. 바로 사회 전출입을 반영한 방식으로서의 공간의 문제를 한번 들여다봤죠. 그랬더니 20세부터 39세의 여성이 사회 공간을 이동하는 것을 가지고 소위 소멸의 여부를 판단을 했습니다. 현행 대비 0.5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10명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게 5명으로 줄어든다 라고 할 때 해당 지역은 소멸 위험 지구로 들어간다 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 0.25가 되면 소멸이 시작됐다 라고 보는 이제 그런 식의 근거를 달았던 거죠. 그 기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한국은 229개의 기초 지자체가 있는데 이 중에 거의 절반 120개 가까이가 0.5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소멸 시작이거나 미래 소멸할 거라는 위험하다는 거죠. 예. 실제 주변에서 0.5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뭐 입소문이라든가 그 판단이 되기 시작하면 해당 지역에서 살려고 했던 나머지 5명도 서둘러 떠날 수밖에 없다는 예. 거죠. 네. 왜냐하면
세금 내는 사람이 10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그 얘기는 그 세금을 통해서 받았던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삶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면 내가 굳이 여기서 왜 살아야 되지? 더 빨리 이렇게 마치 뭐 우리 난파선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좀 살기 힘든 동네면 빨리빨리 벗어나는 게 더 나은 선택이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개념을 통해 가지고 더 빠른 사회 전출을 촉발시킨다라고 네. 봤을 때 단순하게 0.5 이하로 들어간다라는 게 앞으로 몇 년 후에 소멸이 된다라는 징후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곧 시작될 수도 있다. 이제 언제 시작돼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다. 아니 그럼 대책이 네. 필요할 텐데 각 지자체들도 여러 대책을 좀 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벚꽃 엔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지역에서 청년들이 살 수 있도록 직업과 주거 공간을 소위 저밀도 공간에서도 실현할 수 있는 예. 방식들을 풀어주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것이 사실은 균형 발전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도농 간의 양극화 우리 지금 12% 공간밖에 되지 않은 서울 수도권에 52%의 사람이 몰려들고요 지금의 추세라면 60% 70% 되는 것도 시간 문제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나머지 30, 40% 즉 88%의 공간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경제도 돌아가지 않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정주할 리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빨리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자원 배분의 어떤 그 불합리성을 만들 뿐만 아니라 비정상이 고착화되는 구조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균형 발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해당 지역에서 청년 인구들이 직주, 락, 직업과 주거와 즐거움을 인생 전체에 걸쳐서 펼 수 있는 정책들을 사실은 써줘야 되는 것이 인구 정책이지 네. 뭐 지금처럼 출산하면 돈 좀 더 드릴게요 라는 것들은 필요할지 몰라도 네. 이제는 좀 우선순위에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장 실감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1인 가구의 증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주거 형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인 가구가 벌써 한국의 표준적인 가족 모델이 됐죠. 30%를 넘어섰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도 인터넷에 이 가족이라고 치면 4인 가족이 나오거든요. 이미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 엄마, 그다음 자녀 둘. 예. 주술입니다. 이제 신화고요. 한국 사회에서는 더 이상 4인 가족이 정상 모델도 아니고요. 전체적으로는 비중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인 가족으로 맞췄던 기존의 법 제도를 바꿔줘야죠. 1인 가구가 전체에서 1등이란 말이에요.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서울 수도권은 1인 가구의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1인 가구가 적어도 역차별을 받거나 상대적인 박탈을 받는 기존 구조들은 적어도 중립화를 시켜주거나 중도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 아마도 지금의 후속 세대들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가족의 유형들을 과감하게 선택하고 또 그 길을 갈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야, 넌 좀 이상한 삶이야. 그건 아닌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갈등의 골만 깊어지지 해결의 실마리는 못 찾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이든 후속 세대가, 즉 청년 세대가 밝고 맑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 제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띵뛰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예. 예, 뒷덜미를 잡는 방식으로는 곤란하다라는 네. 것이죠. 자, 이야기 나누다 보니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덧붙여서 우리의 마음가짐도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를 이렇게 한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구 위기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인구 오너스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오너스를 인재 보너스로 바꾸자라고 좀 제안을 할게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보통 한 6, 70명씩 다녔습니다. 사실 엘리트 교육이었죠. 그중에 2, 30명 정도 버려도 탈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총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예요. 단 한 명도 버릴 수 있는 자원은 없습니다.